오늘은 드라마 닥터 탐정 제작 발표회 날이에요. 근데 요즘 날씨도 더워가지고 좀 오늘 예뻐야 되니까 샵에 가서 두피 관리를 받을까 해요. 지금 가는 길입니다. 식사 간단하게 먹었어요. 오늘 여글트에 과일 넣고 아침에는 조금 가볍게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게 몸에 좋다고 다들 하는데 저녁에 많이 먹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향 좋네요. 상큼하고. 오늘 제작 발표회 사진 찍을 때 포즈 해야 되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생각했어요? 근데 안경이 포인트니까 안경 포즈가 없어서. 아, 포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 안경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안경이 없는데 그걸 뭐 하고 있지가 될까 봐 약간 병이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애교편 뭐 네, 5분짜리인가 되게 긴 걸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그건 좀 기대돼요. 저희 이제 샴푸 들어가시기 전에 네. 이 시술 화학 시술 많이 하셔가지고 알칼리화되어 있는 이 모발을 네. 이제 약산성의 상태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제품을 먼저 도포해가지고 네. 좀 pH를 맞추고 난 다음에 샴푸 드릴게요. 알겠어요. 저는 염색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품은 이렇게 왼손으로 발라도 자극이 없는 그런. 머리가 알칼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화학 제품이 닿다 보면은 이 모발이 알칼리화 되면서 얘네가 이제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속팀장님 같아. 나 문석가 역할이니까. 네. 역할. 드라마 속 네. 역할 하고 있어. 저희 샴푸실 가서 샴푸 도와드릴게요. 네. 마셔주면 샴푸 진행해 드릴게요. 네. 방치를 하면 더 좋아가지고 네. 한 2분 정도만 네. 이따가 헹궈드릴게요. 알겠어요. 아무래도 고데기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네. 모발이 조금 상해 있다 보니까 손상도를 그런 마스크로 인해서 침투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빗질 좀 해주시면 더 좋으세요. 알겠어요. 향이 좋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세럼 좀 뿌릴게요. 네. 샴푸 좀 시원하셨어요? 네, 좋았어요. 여름이고 약간 습하고 하니까 좀 두피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숱도 워낙 많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드라이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두피를 네.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스크 잘 만들고 네.
네, 되게 좋아졌어요. 기름기가 많이 없어졌지. 이게 뭔가 머리 질이 좋아졌던 것 같은 느낌이다. 스르스르가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미끌미끌? 미끈하다. 이게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런 느낌. 알겠죠? 이 제품 바르니까 훨씬 머리 차분해졌어. 이거 이게 이 미나 씨 같은 주요 머리들 장마철에 이렇게 좀 부시시해지는 거 잡아주는 그런 역할 해주는 것 같아. 이제 말을 들어줄 것 같아. 오늘 뭔가 많이 정돈된 그런 느낌이네. 감사합니다. 스킨센 얘 말 안 들어요, 내 머리가.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못 갈아입을 시로 이제 할게요. 분석팀장 선진 역할을 맡았습니다. 후지민아 씨 나와주시죠. 역시 우리 사랑하는 팀장님, 드라마의 조합의 오랜만입니다. 반대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정만 있었는데, 가운데 가시죠. 가운데 가시죠. 이소와 안정. 자, 정광희 씨, 후지민아 씨 나와주시죠. 아우, 그러게요. 네. 가운데 가주시고. 좋아요. 이제 가운데 가주세요. 자, SBS 스포츠 드라마 전속 한정.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운놀이 새끼. 아, 이거 미워? 아, 미워서 이런 얼굴인 거예요? 되는 건가? 이거 해? 너무 좋다. 뭐 해야 돼? 어마어마한 정도 해야 돼.